자, 올해 계약을 앞뒀던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자초되고 있다고 건축사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수주 실적이 재작년에 비해서 반토막 나면서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조차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어렵다라고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건축사 업계도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신규 설계 물량이 줄어들면서 허가권자 감리도 줄어들고 있고요. 9월 21일 토요일 건축주학교 9기가 개강을 합니다. 수강신청은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도... .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빌라 시장에 대해서 좀 같이 뉴스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8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대략 한 27페이지 정도 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고요. 주로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련된 부분, 또 빌라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두 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 시간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비아파트, 그러니까 현장에서 말하는 빌라 시장에 대해서 과연 이번 부동산 대책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죽었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건축사 업계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언론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건축사 업계의 총체적인 위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은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발표됐는지, 빌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언론 뉴스를 보게 되면은요, 서울의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여러 가지 분석도 나와 있는데요. 자, 공급이 먼저 많이 줄었죠. 공급이 줄고 또 문제가 뭐냐면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 분담금이라든가 공사비 문제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줄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언론 뉴스를 보게 되면은 서울의 아파트값이 0.26%가 올랐다. 그리고 20주 연속에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뜨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월 8일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정말 극약 처방을 내놓았는데요. 그만큼 정부에서 아파트값 상승의 위기감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위태로운 주거사다리, 비아파트 부분이 문제입니다. 제가 그동안 제 채널에서 소규모 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이렇게 소규모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는 이런 소규모 시장이 거의 70%가 인허가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급이 엄청나게 줄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제안사항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서도 이렇게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빌라 등 비아파트의 정상화 시급이 굉장히 문제다. 자, 정상화 시급. 그러면 지금까지 비정상화의 내용으로 가고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 정상화를 빨리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비아파트 공급이 뚝 떨어지면서 소형 설계업계의 경영난까지 불어닥쳤기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이 줄어들게 되면은 건축사업계의 설계 물량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설계 물량이 줄어들고요. 자, 설계 물량이 줄어들면은 착공을 하면서 해체 감리에 관련된 부분도 줄어들고, 그리고 신축에 관련된 허가권자 감리 지정 그 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단순히 설계 물량이 줄어들면 건축사 사무소의 일감이 줄어든 게 아니라 이와 파급된 여러 일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업계의 일감이 줄어든다. 그래서 경영난까지 왔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아파트 공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상반기 주택인허가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파트 통계와 비아파트 통계가 구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아파트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이렇게 세 가지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3년 상반기 대비 2024년 상반기를 보니까요, 비아파트, 즉 빌라 시장이죠. 빌라 시장을 보니까 인허가 같은 경우는 35.8%가 감소했습니다. 35.8%. 자, 2023년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 2024년 상반기를 보니까 작년 대비 무려 35.8%가 감소를 했다면은
2023년, 2024년 이렇게 2년 동안을 보게 되면 거의 70%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착공 물량도요. 27.8%가 감소했습니다. 자, 착공의 인허가는 실제적인 경기가 돌아가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거의 30%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준공 물량. 준공 물량은 비아파트 부분이니까 이 공사가 아무리 길어도 6개월에서 7개월, 또 길어지게 되면 8개월, 9개월까지 길어지는데요. 이 준공 물량이 38.2%가 감소했다는 부분은 그만큼 2023년도에 착공 물량이 줄어들었고 또 2024년 상반기에 착공도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이 준공 물량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준공 물량이 줄었다는 부분은 공급이 줄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아파트를 보게 되면 준공 물량이 무려 38.2%가 감소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파트와 좀 비교를 해보면요. 아파트는요, 인허가 물량도 24.5%가 줄었습니다. 자, 여기서 통계는 서울과 전국을 다 합친 통계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 보면은 서울과 지방이 양극화가 극대화되면서 서울의 아파트값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지방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물량을 보니까 인허가가 24.5%로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자, 착공을 보면은요, 49.4%가 증가를 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대비 착공 물량은 무려 5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자, 준공 물량도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8%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극명한 인허가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착공과 준공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의 신축이 아예 하질 않고 있다. 그래서 빌라 시장이 죽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실제적인 통계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허가권자 감리 지정이 있습니다. 즉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하게 되면은 감리자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감리자를 지정했다는 부분은 본공사가 들어간다는 부분이 되는데 2024년 상반기 통계가 무려 45.3%가 감소했습니다. 45.3%. 자, 이 부분을 착공이라고 보게 된다면 전국 통계는 27.8%가 감소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려 50% 가까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빌라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자, 이 인허가 통계를 보게 되면 빌라 시장이요, 어마어마하게 줄었고요. 착공, 준공 물량도 같이 줄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아파트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주로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는 1인, 2인, 뭐 많아봤자 5인 이하의 건축사 사무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축사 사무소가 소규모인데요. 이 사무소들이 빌라를 설계하면서 그나마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데 거의 인허가가 35.8% 감소했다면은 많은 건축사 사무소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 뉴스에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경영난을 좀 심각하게 보도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경제신문에서 이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비아파트 공급이 뚝 떨어지면서 소형 건축사 사무소의 업계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자, 올해 계약을 앞뒀던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자초되고 있다고 건축사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수주 실적이 재작년에 비해서 반토막 나면서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조차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어렵다라고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일감이 2023년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 거의 50% 이상 줄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서 직원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조차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설계 용역 발주는 씨가 마른 지 오래고 감리 물량마저 예년과 비교해 체감상 30 내지 40%가 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감리 물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허가권자 지정 감리라고 말씀드렸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려 45%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 인터뷰를 보더라도 설계 용역 발주가 씨가 말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간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사 사무소가 공공 부문의 현상 설계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 부문으로 눈을 돌려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수주 경쟁이 치열해서 쉽지가 않다. 자, 조그마한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공공현상이 나오게 되면은요, 등록이 무려 서울시 같은 경우는 350개에서 400개 업체가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경쟁률을 보니까 평균 60대 1입니다. 60대 1. 이만큼 설계 물량 하나 따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정에 놓여 있고, 공공부문의 시장이 이만큼 과열되고 있고 뜨거운 그런 현상에 와 있습니다. 자, 중소건축사 사무소 비사 임원은 최근 1, 2년간 설계비 10억 원 미만 규모의 설계 공모에도 중대형사 건축사 사무소의 이름을 올리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런 인터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중규모 건축사 사무소나 대형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10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현상 설계에 참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비가 작기 때문에 이 관리비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경향을 보니까 10억 원 미만 규모의 설계 공모에도 중대형 사무소들이 현상 설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이 현상 설계를 장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중대형 건축사 사무소가 영업하는 것과 소형 사무소가 영업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형 사무소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사정에 있습니다. 자, 소형 사무소들은 현상 설계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보니 수주에 실패할 경우에 다음 사업을 이어갈 동력을 잃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현상 설계는 여러분이 잘 고려해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균 60대 1, 60대 1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 이길 가능성에 대한 경쟁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현상 설계 참여하시고, 주구장창 현상 설계를 참여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간을 정해놓으십시오. 기간을. 그래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당선 실적이 없다면은 과감하게 포기하시기를 조언을 드립니다. 주구장창 현상 설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몸도 상하고 경제적인 손실도 크기 때문에 소형사 사무소에서는 현상 설계 참여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빌라 시장이 완전히 죽어가면서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경영난까지 와 있다, 이런 뉴스를 말씀드렸고요. 자, 8월 8일 날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비아파트 부분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파트 시장 기반 정상화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건설 사업자 같은 경우에 소규모 건설 사업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세금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그동안 법인이 단독주택이라든가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은 이 세금이요 12%까지 중과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인에서 주택 사업을 들어가기 어려웠고, 그리고 내가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민간인이 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옛날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은 주택 매입할 때에 중과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가 상당히 컸습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을 한 부분이 뭐냐면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내 멸실을 하고요, 3년 내 신축하는 조건이고요, 세금 부분에서 12%에서 일반 세율 1 내지 3%로 과감하게 세금을 축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는 세법상 사업자로 20세대 미만의 주택 건설 공급이 가능하게 되겠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20세대 미만의 주택의 건설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먼저 세금에 관련된 부분을 확 줄였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등록 임대 사업자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세제 혜택의 일몰 연장과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자, 여기서 임대 사업자에 관련된 부분이 부활한 것 같습니다. 단기 등록 임대 도입을 하겠다. 자,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 임대를 도입해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하겠다. 자, 여기서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자,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및 6년 단기 임대 등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 이 내용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6년 단기 등록 임대를 도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몰 연장인데요,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을 하겠다. 그래서 202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건설형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70%를 적용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임대형 기숙사를 도입을 했는데요. 임대형 기숙사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의 신규로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세금에 관련된 부분, 일몰 연장과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의 임대 수요 정상화에 관련된 부분도 발표했는데요.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현재는 2025년 12월까지 주택수 제외를 해줬는데요. 이 부분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신축 소형 주택입니다. 자, 이 부분도 신축뿐만이 아니라 구축 소형 주택도 해당을 시켜라,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신축 소형 주택입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고요. 수도권은 6억 원 이하의 다가구 주택과 연립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18평 이하의 규모가 되겠죠. 자,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까지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자, 그러면 2027년 12월에 주택수 제외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이나 2027년이 되게 되면 이미 구축이 돼버리잖아요. 이러니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기존에 구축된 소형 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도 매입을 해가지고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세제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소형주택 구입할 때도 주택수를 제외하겠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에서는 6억 원 이하의 다가구 연립 도시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6억 원 이하로 조금 확대를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한 자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 부분이 나와 있고요. 현재 200만 원에서 개선하게 되면 300만 원, 2025년까지 감면 후 2년 연장을 추진하겠다.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격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겠다. 소형주택이 아닌 경우는 12억 원 이하의 감면 한도를 200만 원을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로 빌라를 구입하게 되면은 취득세를 감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청약 기준 완화도 매우 중요하죠. 이게 주거 사다리잖아요. 빌라에서 살다가 어느 정도 돈이 모이게 되면은 아파트로 이렇게 이주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주거 사다리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할 때에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이 부분이 비아파트잖아요. 비아파트 경우는 현재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은 1억 6천만 원인데요. 이 부분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도 좀 확장을 하고요. 금액도 공시가격으로 수도권은 5억 원입니다. 5억 원. 자,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고 공시지가로 5억 원 이하의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아파트 청약할 때에 주택수에서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대폭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세금에서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서는 정말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빌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수도권 공시지가 5억 원 이하,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는요, 34평의 빌라를 가지고 있고 공시지가가 5억 원 이하라면은 무주택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빌라에 대한 매매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금에 관련된 부분과 주택수 산입에 관련된 부분에서 대폭 완화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아파트 시장 기반 정상화의 법령 정비 일정을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소규모 건설 사업자 단기 등록 임대, 뭐 임대형 기숙사, 소형 주택 구매할 때 세제상의 주택수 제외, 그리고 청약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했는데요. 대부분 보게 되면은 2024년 12월에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는 부분은 2024년 9월이고요. 대부분이 2024년 11월이나 2024년 12월에 법령을 정비해서 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 일정을 보게 되면은요, 그때 가봐야 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12월이 돼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이 내용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빌라 시장이 완전히 죽었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도 일감이 완전히 줄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날 정부에서 과감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정말 이 대책으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택수 산입 문제 그리고 세금 문제 부분에 대해서 대폭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높아진 공사비 때문에 빌라 신축이 어렵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의 강남에서만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지역은 아파트 건축이 어렵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높아진 공사비다. 지금 평당 1,000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정말 소규모 빌라를 평당 1,000만 원을 들여서 신축을 할 수 있을지, 신축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매매할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그 수익률 만들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 높아진 공사비도 문제지만 현재 땅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땅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신축하기가 어려운 현장에 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LH에서 지금 전세를 과감하게 임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LH에서 매입하는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빌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LH에서 소규모 주택에 관련된 전세를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택을 매입을 하겠다. 자, 그러니까 빌라 시장이요, LH에 팔기 위해서 신축으로 들어가는 게 현재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신축의 물량을 매입할 수 있을지 그 물량에 관련된 한계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빌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LH의 그 자본이 그 막대한 빌라를 매입할 수 있을지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빌라에 관련된 주택 공급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갈수록 빌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고 전세 사기라든가 이 문제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들어와서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현상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매입하는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 원인이 여기에 나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건축사 업계도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신규 설계 물량이 줄어들면서 허가권자 감리도 줄어들고 있고요. 또 기존 건축물의 해체 감리에 관련된 부분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빌라 시장에 있어서 건축사 업계가 일감이 너무나 많이 줄었고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사 사무소가 전국에 16,000개 정도가 지금 개소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건축사 사무소가 일감이 없어서 거의 반강제적인 휴업에 돌입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살아날지 2024년 하반기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요.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빌라 시장이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빌라 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 뉴스에서도 현장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뉴스를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